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클링 막걸리 희랑이랑이랑 직접 반은 직접 만드는 쭈삼 쭈꾸미 볶음에 이제 폐삼겹살 남은 것 같이 넣어서 볶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국물 칸에는 조개탕, 바지락 넣은 조개탕 같이 끓여 먹어 볼게요. 불을 올려놨는데 뭐부터 올려보지? 쭈꾸미부터. 조개부터 넣어야 되나? 이게 먼저 먹고 싶으니까 그냥 요거부터 넣어볼게요. 오. 오. 어떻게 다 떨어진다. 어머. 집게를 가져올 걸 그랬다. 가볼까? 네. 고마워, 엄마. 가위도. 먹고. 엄마, 혹시 여기 밑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양? 넣어주세요. 네. 양배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많아 보여도 양배추 숨이 다 죽으면 양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이렇게 넣어놓고 소스. 맛있겠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쭉쭉 짜놓고 그리고 마지막 대패삼겹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다 털어 넣으면은 맛있는 쭈삼. 비주얼은 되게 좋은데 전골에 끓는다. 여기에는 제가 요거 바지락을 집에 있는 거 가져왔거든요. 이걸 넣어볼게요. 넣고 물도 좀 추가하고 안 넣을까? 이 정도 넣고 소금을 갈아 넣어 볼게요. 조개탕은 제가 뭐 진짜 만들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홍합탕도 그렇고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넣고 좋아하는 조개 넣고 소금 넣고 후추 좀 넣고 끓이면 되니까 참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소금 이 정도 넣어보고 모질라면 더 넣을게요. 그리고 고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 많이 그러면 칼칼하게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잠시는 뚜껑을 덮어두고 요거 한번 따볼게요. 우와. 어머, 터질래. 열었다, 닫았다, 몇 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위아래가 섞입니다. 열닫. 오. 얘는 오늘 여기 대왕전에 따라 먹을 거예요. 진로 대왕전. 맛있겠죠? 다 됐나? 대왕전에 따라 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좀 막걸리에 엄청 진한 느낌이 덜하고 와인 먹는 느낌? 되게 맛있어요. 조개탕, 낙 쭈꾸미 볶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쭈복 쭈삼 먹어볼게요. 불 껐는데도 열기가 남아있어서 지글지글 거려요. 맛있겠다. 깻잎은 두 장 올리고 쭈꾸미 다리 하나 넣고 양배추 넣고 고추 넣고 완전 탱글탱글하고 깻잎 향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맵네요. 제가 딱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맛있는 정도 딱 맛있는 정도의 매운맛. 깻잎 또 두 장. 이번에는 삼겹살 고추꾸미 다리 올리고 마늘 고추 아 고추 간장 짠. 조개탕 조개도 먹어볼게요. 여기 바지락. 해감 잘 된 것 같아요. 해감 제가 했거든요. 해감 돼 있는 거 사와서 한 번 더 해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개 같은 모래 같은 게 안 씹혀요. 쫄깃쫄깃해. 완전 맛있어. 바지락 올리고 양배추 올리고 삼겹살 이렇게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깻잎 3장 어쩌다 보니 깻잎 3장 쭈꾸미 대가리 먹어볼게요. 쭈대 양배추 겹살 디핑 소스 식감이 진짜 좋아요. 쫄깃쫄깃. 정말 쫄깃쫄깃.
진짜 맛있는 조합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조개탕 같은 거 끓이시고, 그 라면, 멸치칼국수 라면 아시죠? 그거 면역 담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조개칼국수 된다요. 된다요? 조개칼국수 돼요. 진짜 맛있어요. 쭈꾸미 넣고, 고추 넣고, 그냥 배추 넣고. 감별. 와, K 디저트. 아, 여기 깻잎 썰어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깻잎 넣어야지. 참기름 들고 왔어요.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누룽지처럼 색깔도 약간 검은수레해졌고 수분기도 많이 날라왔어요. 아, 맛있겠다. 그 맛있는 양념을 얘네들이 쪽쪽 빨아먹었겠죠? 너무 맛있어 보이고. 혼자 말하면서 먹으니까 친구랑 먹는 느낌이에요. 여기 앞에 친구 한 명 앉아있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짠! 다 먹었어요. 막걸리 끝. 막걸리는 다 먹었지만 맥주가 있지. 참기름 가져오면서 같이 가져온 맥주. 켈리. 요즘은 또 켈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켈리 최고. 원래 테라를 자주 먹었었는데 켈리 나오고 켈리 먹어보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맛있더라고요. 볶음밥 한 입. 아. 아, 뜨거. 그 쭈꾸미 볶을 때 나왔던 물, 쭈꾸미 물, 육수, 소스, 야채에서 나오는 야채즙 전부 다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농축 볶음밥 먹는 느낌. 쭈꾸미 농축 볶음밥, 농축액 볶음밥 너무 맛있어요. 아.
역시 맥주. 맥주는 이 맥주만의 이 시원함, 톡 쏘는 시원함, 와, 목 넘김. 이래서 제가 맥주를 사랑하죠. 자, 볶음밥, 깻잎 쌈 올리기. 그리고, 아, 뜨거, 뜨거, 뜨거. 완전 뜨거움. 손에 안 닿게 약간 쌈처럼 말아서 놔두고, 여기 위에. 바지락 한 점 넣고, 껍데기 버리고, 바지락 한 점 더 넣고, 껍데기 버리고, 남은 볶음밥은 내일 아침으로 먹고 이제 출근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뭐를 먹으면 좋을지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다음 주에 뭐 먹지?